없다. 우리가 아니지, 얘가 있잖아. 한 명만 빼고 다 갇힌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과거를 받아들인다. 감옥으로 쓴다고 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붙잡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 유호는 여기서 나가기 힘들단 거잖아. 자기소개부터. 키아라 엔틀러. 레벨 47 아이스 메이지 겸 시프. 드라카 올스테드 인간기의 병사 레벨 50. 버서커 벨 그리핀 45 메카닉 듀얼 클래스 2등 시민 엘리오스 키드. 출시는 복잡하다. 레벨 47 1차 직업은 위자드, 2차는 커스메이커. 백소경 웨이즈. 16살 고등학생 레벨 5. 자기소개를 하자. 레이미랩 레벨 1 마을소녀. 일이 정말 흔한 게 아니네요. 친해질 생각이 없다. 일단 저장을 한번 합시다. 이장 여관. 블루, 나중에 이야기를 한 번씩 해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관장님. 램. 약한 건 존나 쪄. 힐러, 탱딜 힐. 올라갑시다. 주인용 다락방. 어허. 원장 수녀님이 주신 사명. 아하. 점점점. 갑자기 되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깨워서 고유실에 갔더니, 일단은 이걸 봅시다. 과거가 나오네. 드라카, 이곳은. 자기 때문에 병사가 다 죽었나 보네. 움직일 수 있구나. 정말 우리의 죽음을 개 죽음으로 만들 겁니까? 전 고향에 아내 아이들이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절 자랑스러워하게 내버려두세요. 저는 조국을 위해 가족도 버렸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전으로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거짓말이어도 좋습니다. 숭고한 죽음이었다고. 우리는 세상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해주세요. 트레이, 돌아가자.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 바로 잡아야만 해. 네 말이 맞아, 드라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 악몽인가 보네, 악몽. 감지도 순조로운 것 같고, 오늘은 너를 흩어진 페이지로 이끌어줄 길잡이를 가져왔단다. 꿈이 네 개. 뒤집힌 용이 그려져 있는 매우 반짝이는 훈장. 꼴 보기 싫어, 원장. 너는 진실을 찾는 가 소녀여. 그것은 밝히기 위함인지 묻어버리기 위함인지 내 얘기를 들어주겠나? 나의 조국은 세계를 지킨다는 사명을 갖고 심연의 용,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예언 속의 용을 찾았다. 나도 징병된 이후 그 사명에 자신을 바쳤다.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예언 속의 용을 찾았다. 약혼자와 둘도 없는 친구. 하지만 용의 탑으로 와라. 신비한 기계가 나올 그것으로 안내할 것이다. 창문 밖 바다 건너에 못 보던 탑이 생겼다.
터미널을 말하는 거겠죠? 회원동굴에 있다. 절대사명에 대해 말하지 말 것. 저들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 지하에는 절대 가지 말 것. 아하, 지하에는 가지 말 것. 뭔가 수상하긴, 수상하죠. 바다 건너편에 하룻밤 사이 탑이 솟았다고요. 아하. 드라카랑 관련이 있는 사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겠지. 용의 탑. 사람들이 있나? 누구지? 이 사람은? 카메라. 맡아두겠다. 말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삑사리 나는 거 봐. 노래를 바꿀 수 있네. 여기도 있네. 괜찮은 식기가 있다. 티타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나 보네. 숲속에서 과일이랑 버섯을 따가 귀한 씨앗을 발견했어. 원예를 잘 아는 사람. 여기가 지하실인가? 웰즈. 상처를 입으면 나한테 와. 자연 백발. 뭔가 상처를 입을 일이 생기나 보네.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터미널로 가서 이동합니다. 타워 오브 드래곤. 뭔가 불안해. 저장을 해야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 누나. 이탑으로 오를 거야. 갈가마귀 페롤. 아까 작가랑 같이 있던 까마귀죠. 용들이 아니라 원혼도 나와. 풀숲에는 들어가지 마. 야생의 몬스터가 나와. 막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같이 가나 보네요. 풀숲에는 들어가지 말랍니다. 너는 그때 내 상관이 끌고 간 타국의 소녀를 닮았군. 그때 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위험한 탑. 나의 보물을 가져가라. 낙하 데미지를 줄여주는 그 반지만 있다면 적어도 낙사는 하지 않겠지. 시면이 내려다 보이는 허공을 조심해라. 바닥에 반지가 떨어져 있다. 장비해야겠죠? 락핑 말고. 알아서 껴주네. HP 포션. 나는 저장을 생활화합니다. 용이탑 AI. 원혼을 만나면 안 되는 건가? 도망칩시다. 아이고. 실화? 와, 이렇게 죽는구나. 저장하기 잘했죠. 풀숲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게 풀숲이었구나. 이런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어. 죽고 싶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하는구나. 요 길도 한번 가봅시다. 길이 어렵네.
한 칸씩 가줍시다. 뭐지, 빨간 그거는? 개자식들 부활을 탐정탐색에 써먹다니. 아하, 이 발자국이 함정이 없는 곳인가 보네. 이게 함정인가 보고. 저 점이 찍혀있는 데가 함정이겠죠. 이것은 무엇인고? 이거 죽은 영혼을 위로할 때 불을 붙이는 잔등이지. 포화연에서 매년 했던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시약에서 많이 봤었지. 옆에 성냥이 있다. 플로어의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너무 잘 죽으니까 저장을 항상 생활화해야 될것 같아요. 어쩌다 죽을지 몰라, 얘는. 레벨 1이라서. 피해주고 한 칸씩 이렇게 천천히. 급할 거 없죠. 좋았어. 석판이 빛나고 있다. 요쪽도 가서 켜야 되나 보네.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저장 한번 하고 불숲을 피해서 가줍시다. 불숲을 피해서 천천히. 몬스터 방금 만나면 죽은 것처럼 불 켜주고. 좋아요, 갑시다. 저기 있는 글자 뭐지? 읽을 수가 없네. 저거 아니야? 나란 말씀이 동국의 나라. 아래로 불숲을 피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가기 때문에 항상 저장은 생활화. 올라가 줍니다. 반짝반짝 빛나네. 이건 검은 그림책에 흩어진 페이지를 되찾았다. 하나 주었네요, 이제 드디어. 언제부턴가 나의 전우는 고뇌했다.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짓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럴 때마다 나는 그에게 답했다. 용의 탑에 세계를 멸망시킬 장대한 용이 있다. 강대한 용? 그것이 폐하의 직속 예언자가 내린 예언이다. 그렇게까지 믿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이 탑에 페이지가 더 있을 거다. 정말 길다. 풀숲이네, 다.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가 할까? 뭐가? 뭔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네. 돌아가서 힌트를 얻고 옵시다. 꽃씨 같은 것이 옷에 잔뜩 붙었다. 이 탑에 꽃이 있던가? 사방이 전부 풀숲이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 엘프 친구겠죠, 엘프 친구? 저기도 길이 있는 건가? 아, 아니구나. 이동합니다. 마을 여관으로. 항상 저장은 생활화해주고. 뭐 이동할 때마다 해야겠어.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판타지 소설 괜찮아. 너니? 드라카? 인키퍼 당장 그거 벗어. 부화하기 전에. 늦었나?
활짝 뛰니. 와우. 에이치피 3000? 아니 레벨 5짜리도 HP가 1700인데 지금 레벨 1짜리라고 HP가 10이야? 너무 약하잖아. 땡땡땡. 매니터의 알. 어허. 위험하니까. 내 사명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명은 말하지 말고 꼭 가야만 한다. 어, 사명이라고 말해. 씨, 똑같네, 씨. 어, 모르르 외부적. 아, 이 남자였니? 장비합시다. 엘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모르르 외부적. 알아서 정착이 되네. 안녕하세요, 엘프씨. 안녕. 똑같은 말밖에 안 하네. 이렇게 한 명씩 계속 클리어하는 건가? 이래서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구나. 결국에는 저렇게 똑같은 걸로 되니까. 안녕. 귀한 물건을 구했네. 올라가서 세이브 해줍시다. 올라가서.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왼쪽으로 가줍시다. 처음에. 어, 가운데 한번 보고. 뵐수 있을 것 같다. 뵐 만한 걸 찾아봅시다. 아무나에게 말을 걸어보고. 이제 날 그만 괴롭혀. 꼬맹이와 여자의 비명이 들린다. 반짝반짝. 페이지를 되찾았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벽에 금간곳이 있는 것인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웅으로 보호를 빌미로 세계 각지에 기지를 짓고 민간인 마을을 점거하고 있었다. 재산과 여자를 빼앗고 반양한 자는 죽여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 친구랑 이 친구는 몰랐던 것 같네. 상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뒤에서 더러운 짓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나 보네. 벽에 금간곳이 있다고 했죠. 아, 올라가는 곳이 있네, 여기. 일단 다른 곳을 더 뒤져봅시다. 떨어지지 않게. 커튼? 커튼으로 막혀있네요. 막혀있네. 일단 오른쪽도 한번 가봅시다. 원호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고. 그분이, 그렇구나. 낙사주의. 친절하구만. 한 칸씩 컨트롤하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갇혀 있었어. 풀이 자라는 외딴 타일.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 거지. 결국엔 저기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길을 만들었다. 오, 떨어질 뻔했어. 오. 그렇군요.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맛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린다고 막 그럴 일은 아니고. 타일이 없는 곳, 아까 바람 새는 곳, 거기로 나가봅시다. 저장 한번 해주고. 아무것도 없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고. 페이지를 되찾았다. 벌써 3개?
몇 세대에 걸친 기다긴 싸움 끝에 드디어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야 연이 말한 심연의 용의 동지 용호탑으로 오를 수 있었다. 거대한 구멍은 바라본 것만으로도 나와 부하들을 압도시켰다. 랜턴을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서 정말 끔찍한 것을 보게 되고 말았다. 용들의 시체가 있었고 눈도 못뜬 어린 새끼 용들이 그걸 뜯어먹고 있었다. 검. 우연히 그 검을 발견할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는 기적이 있기를. 떨어뜨린 검이 적이겠죠. 푸른 검. 검에 대해 잘알것 같은 사람. 아하. 여관으로 일단 돌아갑시다. 저거를 자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돌아가서 정보를 얻고 다시 옵시다. 안녕. 여기에 비밀문이 있어서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Z만 누르고 있다니까. 주님 같은 사람이야. 내가 더 똑똑하지만. 작가주 작가. 이동하고 여관으로 갑니다. 뭔가 때리는 소리가 나네. 안녕. 드라카가 잘 알겠지? 장비에서 보여주자. 큐. 푸른 검. 잠깐만 기다려줘. 용의 탑에서 잃어버렸다. 역시 드라카 거죠? 용들이 사라졌다. 그래야만 해. 응. 부러진 검을 단검으로 만들었다. 특수능력. 상대가 용족이라면 일격에 죽일 수 있다. 얼굴과 달리 착해. 큰 눈알 같은 몬스터를 만난다면 정면 승부는 피해라. 반짝이는 물건. 나도 무기가 생겼다. 반짝이는 물건이면 빛나는 훈장이죠. 이거를 갖다 던지라는 것 같은데 위험하면 갖다 던지십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 있을 것 같네. 까마귀야, 해줄 말이 있니?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빼고. 아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니? 세이브는 생어라. 호잇! 호잇! 세이브 해줍시다. 갑시다. 오잇! 여기도 세이브 한번 해주고. 눈알 같은 몬스터가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피하라고 했으니까. 문이 잠겨 있네. 아래층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것 같다. 아하. 다른 길이 있어? 아, 저것도 그냥 칼로 쳐버립시다, 그냥. 레벨 1짜리 위력을 보여주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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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래층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것 같다.
여기서 못 가네. 이렇게 못 가니? 아, 다른 길이 있는 걸까? 덩굴을 뚫었더니 뭔가 길이 안 생기고. 아, 커튼! 그렇구나, 커튼. 커튼을 베러 가봅시다. 눈에 보이는 걸 뭐든지 베라. 말이 그거였네. 오, 떨어질 뻔했어. 와! 어우, 너왜 헷갈리잖아. 저거 오브젝트가잖아.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빵! 빵! 여기네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네. 가시가 있죠. 특별한 스위치인 것 같다. 충격을 줘야 될것 같다. 지름길을 가로막던 문이 열렸다. 아, 여관을 오고 갈수 있을 것이다. 저렇게 가시가 있죠. 가시를 해제해야 될것 같아. 뭔가 저기로는 이상한데. 올라가는 길인가? 아, 이걸 자르고 저길 자르면 되겠죠. 세이브 한번 해주고. 나는 항상 세이브를 할 거야. 죽기 싫어. 원호님, 용의 피는 섬리의 밖에 힘을 준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병사들을 몰래 용을 먹였다. 세계는 이를 방관했다.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용을 먹였네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변한 거구나. 상부는 그걸 묵인했고. 그렇군. 사실 이 전쟁의 진짜 목적,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에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계속되어야 했어. 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것도 쳐야 되나? 아, 눈깔개물. 여러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여러분 왔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죽는 줄 알았네. 눈깔개물, 안녕. 제 발로 구멍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유인하면 좋은데. 빛나는 훈장을 사용하는 건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이템, 키 아이템, 장비, 반짝이는 훈장, 이거겠죠? 이건데, 이걸 어떻게 던지? 저장해주고, 일단. 락픽? 빛나는 훈장. 제 발로 구멍으로 걸어가게끔 유인하면 좋을 텐데. 이건 것 같은데. 스킬 없고. 훈장인 것 같은데 훈장을 어떻게 던질까?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 떨어져 봅시다. 그냥 에너지만 들고 그거네. 타이틀로 난 에너지 하나도 다는 게 싫으니까. 구멍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유인을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구멍이 어딨니? 아하, 이거를 한번 더 칩시다. 줄여놓고 이거를 놓읍시다. 그렇죠. 좋았어. 이걸 굳이 소모할 이유가 없었네. 일단 세이브. 무슨 일이 있으면 세이브. 검은 페이지 먹어주고. 아주 오래전 용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나의 조국은 전 세계를 수호하는 싸움을 벌였다. 물론 외국의 땅에서도. 세계를 수호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군을 따라 여러 곳에서 싸웠다. 때로는 몬스터가 아닌 저들과도. 그러다 새로운 점령지 확보를 위해 파견된 이국의 낯선 땅에서 나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아, 그럴 수 없었다. 영웅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검은 책 페이지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같네요. 하나하나 보면은 세이브. 어머? 새끼 용이 어미로 보이는 용의 유해 옆에서 울고 있다.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돌아가진 못하니? 아하, 길이 다 막혀있네. 용이 나를 봤다. 이건 피할 수 없다. 새끼 용 라스가 아이템, 스킬, 업종, 방어, 싸우다, 공격, 라스. 어? 반격 상태가 안 풀리는구나, 처음에. 유다이.
하지만 나는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구나. 싸우다 방어. 방어. 방어 한번 더 해줍시다. 울다 지쳐 쓰러졌다. 이때 찌르는 거구만. 아, 새끼용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미용의 시체. 검은 페이지. 우리가 용의 탑에서 알아낸 진실. 우리 군이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키고 병사들의 범죄까지 눈감아주면서 찾으려 했던 저 예언에 나타난 심연의 용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 예언은 틀렸던 것이다. 경로한 그는 모든 것을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우리 군은 다 함께 전범이 되었을 테지. 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마지막에는 영웅이 되어 훈장을 달고 그녀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다. 이 훈장이 가야 할 곳은 내 가슴이 아니라 용의탑의 정상에 있는 끝없는 나락이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으로 가면은 훈장이 나한테 있는데 뭐가 있으려나? 정상입니다. 훈장이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여기에 나락이다. 떨어뜨린다. 그렇습니다. 내가 수많은 용들을 죽이고 악행에 눈돌리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내가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전부 우린 머리에 싸웠던 걸까? 그렇게는 못한다. 처음으로는 생채기도 못내. 아리시아. 아하. 배신했네요. 맹독. 자네를 위해 준비한 걸세. 대신하고 이렇게 떨어졌네요. 용의 탑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내 동료는 내가 배신한 나의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탑의 모든 페이지를 되찾았습니다. 지상에서 인간계가 그 진정한 모습을 되찾았다. 아, 이 탑의 이야기를 완성했구나. 검은 그림책은 사실 세계의 특별한 역사책이다. 그리고 인간은 과거를 통해 배워갈 수 있지. 나는 별로 믿지 않지만. 아하, 그렇구만. 그 힘을 끌어낼 수 있다면 레벨이 낮아도 강력한 스킬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아, 레벨이 레벨이니 스킬의 효율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 용의탑의 이야기가 내게 힘을 준다. 짠짜잔, 세크리파이스. 정신력의 10%를 희생시켜 일정 시간 동안 힘을 3배로 만든다. 비둘기한테는 내 얘기하지 말아줘. 우리는 사이가 안 좋거든. 비둘기라면 원장이죠, 원장. 다음 탑. 인키퍼. 드라카는 배신당하고 떨어져서 아마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다. 상처도 전부 사라진 채로. 사후 세계. 아하. 푸른 거미 왜 그런 특수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 무수히 많은 용의 피를 머금어서 그렇다. 용의 피와 살은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부여하지. 그리고 그 탑에서도 나는 용들과 싸웠다. 얼마나 죽였어? 항상 그렇게 강했어? 항상 그렇게 강했어?
난 초기 레벨이 남들보다 높았다. 15살에 병사가 된 이후 인간으로서는 만렙을 찍었고 누구에게도 져본 적 없어. 트레이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네. 넌 약자였던 적이 없으니까 인간의 불안이나 공포, 비굴함을 몰라. 나약함이 뭔지 이해되지 않겠지. 하지만 난 그저 조금 재능 있는 인간일 뿐이야. 때로는 나약해지기도 해. 어차피 넌 그런 나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 트레이의 나약함과 그런 배신, 그런 것 때문에 드라카는 추락하고 결국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이 말이네요. 서로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배신과 독을 증오한다. 배신도 결국 가슴에 퍼지는 독일지도 모르지. 결국에 배신을 당했네요. 배신을. 이장유라 용의 탑 엔드.